이제 예비 새 신랑이잖아요. 맞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하고 뭔가 되게 막 펀치해지고 머리 잘 나고 되게 핸섬해지고. 뉴스에서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심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결혼도 하시고 네. 뭐 부족한 게 없으실 것 같은데 척범은 척이라서 뇌가 근육이 너무 없어. 제일 좋아. 맞아. 네. 지금 뇌가 너무 말랐어, 지금. 향도. 나도 맞아, 나도 그래. 나는 몸만 크지 여기 말랐어. 뇌가 말랐다는 게 아니, 어떤지 좀 봅시다, 우리 프로필을 좀. 아, 그래, 네, 프로필을 알겠습니다. 제가 작성했어요. 이 표현 작성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름. 슬리피. 슬리피. 아, 나이 39살과 친구인 오. 38. 빠른 아, 나이라는 거죠. 빠른 fast 84, you know? 84? You know, fast 84. Oh, you look at 88. 88. 아니, 굳이 왜 계속 빠른 애 계속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빠른, 어, 잠깐만요. 몇년생이세요? 예. 같이 캡처한 게 있어요? 저랑 동갑인데 어디 가면 계속 오빠인 척 하잖아. 84죠. 84예요. 애기네. 어머니 학번 아니야. 학년이 달라. 아, 그래, 늙어서 좋겠다. 네, 존중해줘야 돼요. 학창시절 뭐 성적이 뭐 1등도 했고 뭐 꼴찌도 했고 다양하게. 아,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잘했습니다. 네.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초등학교 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나 진짜로 전교 회장까지 했어. 아, 진짜 다 이룬다니까. 왜 그러지? 여기 나온 게스트들 다 잘했어. 그러니까. 어. 정말로 저는 전교 1등은 아니고 반에서 1등 항상. 반에서 1등. 그래서 반장. 희한하다. 어쨌든 네. 공부를 굉장히 잘하다가 제가 한번 내려놨어요. 공부를 안 하겠다. 초등학교 때 내려놨어. 아, 포기하겠다. 중학교 때. 아,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중간을 했어요. 네. 뭐 저 때는 이제 40명 정도면 한 그렇지. 20등. 아, 뭐 이렇게 하니까 어? 이렇게 중간이 될 바에 안 해야지? 어? 아니, 중간이 될 바에 올라가야지가 아니라 중간에 안 해야지. 야, 이거 또 처음이네. 아니, 근데 우리 외국인 커뮤니티 중에서 어. 랩 진짜 잘한다고. 어, 아, 잘하지. 저평가 오렌지예요. 맞아, 맞아. 어렸을 때도 랩핑 좀 잘 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아, 제가 중2 때 사실은 조피디 씨가 나왔어요. 조피디 씨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랩으로 된 노래가 나온 거예요. 네. 그때부터 조금 있다가 고등학교 때 결정을 했죠. 네. 래퍼가 되겠다. 래퍼가 되겠다. 아~ 그런데 왜 트롯 가수로 전환을 했어요? 어, 트롯 아, 가수예요? 트롯 그냥은 아니고 이제 도전한 거죠. 네. 네. 경험입니다. 경험. 경험이요. 트롯이 어.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네. 그 오디션 프로를 나갔어요. 네. 네. 거기서 제가 말도 안 되게 탑7에 듭니다. 와. 멋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랩이랑 같이 트롯을 합쳤어요, 제가. 네. 그래서 맞아. 랩 트롯이라고. 어떻게 그거 한 소절만 살짝만 네. 랩은 안 될까요? 연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신토불이다. 네. 신토불이. 네. 신토불이. 신토불이. 신토불이야. 신토불이 하다가 갑자기 좋다. 랩이 얼씨구 지와자 좋다 힘들지 이겨내보자 우리가 어떤 민족이더냐 어. 보여주자 세계의 신토불이. 이제 저희 장모님 계실 네. 분께서 이제 처음에 반대를 했다가 아. 트로트 하는 걸 보고 허락을 하셨다는 아니, 말이 그게 기사가 아니 기사가 조사한 바에 반대는 안 했어요. 탐탁지 않았구나. 별로 안 좋아했었다라고 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 아, 기자님들이 아. 슬리피 반대 했었다. 불구하고. 어,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가 난 거야. 아니 근데 트로트 하고 나서는 좀 괜찮아 하셨어요? 아, 아무래도 트로트가 굉장한 진짜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오. 우리 예비 신부 측 네. 가족분들 어허? 우리 부모님들도 아,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 다행. 이제는 그 뭐만 따시면 그대로 네. 갖다 주세요. 오, 고추 풋고추 따면 바로. 네.